저 같은 경우는 구형구축 예방약으로 되어 있는 약을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구형구축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 경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미세출혈이 있어서 멍이 좀 올라오는 경우 또는 수술 직후에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했을 때는 안전하게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형구축 예방약을 한 달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피해야 될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수술 후에 어떤 약을 먹어야지 가슴이 좀 더 빨리 회복하고 촉감이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 후에 필요한 약들은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필요한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구형구축 예방약이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구형구축을 예방하는 약으로 허가받은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은 천식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 중 하나를 오프라벨, 즉 정식 허가가 되진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껏 사용하는 약물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슴 확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약을 사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논문은 1100 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를 리뷰했을 때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구형구축 예방약을 복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형구축 발생률을 비교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형구축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가슴 확대 수술의 술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10년 추적 결과를 보았을 때 최대 10%까지 구형구축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논문도 있지만 요즘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술받는 가슴 확대 수술 합병증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년을 기준으로 구형구축 발생률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1% 미만, 최소 0.5% 미만의 굉장히 낮은 확률로 구형구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약제를 복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약, 성분명으로는 자피루카스트라는 약과 그리고 몬텔루카스트라는 약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 약을 복용하면 수술 후에 구형구축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술을 한 이후에 이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가 구형구축률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1년 뒤 데이터를 보았을 때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확률 자체가 전체가 5%로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수술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구형구축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수술됐을 때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큽니다. 구형구축을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수술 후에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남아있는 혈종이 구형구축을 일으킬 수 있고 열이 나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감염 증상에 의해서 피막이 좀 더 두껍게 형성되고 흉터조직처럼 두꺼운 피막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구형구축이 발생한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고 멍 없이 깔끔하게 수술이 된다면 구형구축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출혈이 많지 않고 멍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러한 약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구형구축 없이 말랑말랑한 가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방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술 후에 구형구축이 진행되려고 하는 환자에게 3개월 정도 복용했을 때 그런 구형구축의 심한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구형구축 예방약을 구형구축 치료제만큼 쓸 수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경과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약을 사용함으로써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구형구축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 데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메타분석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메타분석이라 함은 여러 가지 논문에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서 수준 높은 근거를 확인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도 뒤에 있는 고찰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술을 했을 때 무조건 다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모든 약제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약물 복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몬텔 루카스트나 자피로 루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장애나 두통이 발생하거나 또는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FDA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리적인 무드의 체인지, 즉 우울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이 약물을 복용을 권고했을 때는 한 달에서 3개월 이내 기간으로 복용을 해서 그 복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시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드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느껴진다면 일단 약물을 중단하고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서 좀 더 효과를 볼지, 아니면 약물 자체를 중단할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형구축 예방약으로 되어 있는 약을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구형구축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 경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미세출혈이 있어서 멍이 좀 올라오는 경우, 또는 수술 직후에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했을 때는 안전하게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형구축 예방약을 한 달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구형구축 약을 처방하고 있지는 않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의 방식,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진료 경험에 따라서 구형구축 약을 처방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처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의학적인 지식에는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논문들을 읽어보고 여러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구축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애초에 구형구축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출혈이 발생하지 않고 멸균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아주 클린한 형태로 수술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막대 수술 후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구형구축 예방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모든 약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께 본인의 상태와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 후 경과에 맞춰서 적절한 관리를 잘 받으시면 모든 경우에 좋은 수술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형구축 예방하고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안들이 추가로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의 조정목이었습니다.